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에 소렌토 R 2006년식 엔진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고 핸들이 좀 무겁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키로수는 한 11만 2천 키로 탔어요. 자, 제가 소리 나는 부위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자, 이건 타이밍 체인이에요. 체인 카브 안에 이렇게 뭐 이물질이 많이 부러져 있죠. 자, 볼트도 있고. 자, 요게 뭐냐면 속 안에 타이밍 체인을 잡아주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가드가 있어요. 가드. 그 가드가 다 깨져서 지금 이거 고속 주행했으면 이 차는 체인이 아마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아무래도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뻔했네요. 차주분이 이제 다른 카센터 들렸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 카센터에 지금 이제 입고를 하게 됐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주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가드가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깨진 모습이에요, 이게. 자, 볼트도 깨져 나오고, 자, 이런 조각들. 이 조각들이 다 지금 다 가드가 깨진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요거 지금 시간을 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거는 요런 사례가 있다 요런 것만 해서 시간 좀 최대한 줄여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가드 플라스틱들이 다 이렇게 조각이 완전히 다 부러져서 나왔죠. 자, 이거 가드 고정해주고 있는 볼트까지 이렇게 풀어져서 나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거. 차주분이 다른 데서 의뢰를 했다가 다시 저희 카센터로 입고를 했는데 제대로 제가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신품 타이밍 체인. 여기 보시면 여기 홈하고 여기 타이밍 인치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타이밍 인치가 여기 딱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신품 체인에는 이렇게 동으로 딱 그 타이밍 인치 자리가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거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맞춰주면 더 이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5시 쪽에 여기 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타이밍 인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 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펀칭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이제 타이밍 이제 크랭크 축에도 타이밍 인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여기 12시 방향 쪽에 타임 인치 또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네 군데 맞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맞춰서 인치 걸면은 시동은 이제 잘 걸릴 겁니다. 일단은 타이밍 체인 걸고 위에 가드 걸고 밑에 가드. 아까 요 위에 가드가 다 부러져서 없었던 겁니다. 자, 요게 밑에 이제 가드예요. 이렇게. 요 체인. 체인을 이렇게 장력을 조정해 주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 밑에 거 이제 장착하고 오토 텐셔너 요거. 자, 오토 텐셔너 요 키를 빼면 요게 쭉 커져요. 이렇게 피노키오 코처럼 쭉 오일 압력에 의해서 이게 쭉 밀어 주는 겁니다. 이 체인을. 체인이 이렇게 말랑말랑이 늘어져 있죠. 그 아까 그 밑에 가드를 통해서 이걸 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인 장력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잡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게 됐죠. 자, 다시 보시면, 자, 저 밑에 하부 가이드까지 조립하고 오토 텐셔너 조립하고 위에 상부 가이드까지 조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조립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오토 텐셔너 요 키를 빼줘야지 오일이 올라오면서
오토, 말 그대로 오토 텐셔너가 장력을 유지합니다. 밀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요게, 요 오토 텐셔너가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체인이 안 늘어지게끔, 요 체인이 지금 땅땅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한 세트로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카바만 붙이면 이제 타이밍 C체인 제일 앞에 거는 교환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 거. 원래 타이밍 체인 하부 가드, 오토 텐셔너, 상부 가이드, 하부 가이드. 지금 상부 가이드가 다 이렇게 완전히 조각이 났습니다. 조각이. 아예 바스라졌어요.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